이제 인터뷰에 집중을 하셔서 인터뷰를 엄청 잘 보신다면, 지금 진행하시는 것처럼 인터뷰를 보신다면 충분히 승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피아노 이상걸입니다. 여러분, 실용음악 유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가장 먼저 버클리 음대가 떠오르는데요. 현재 버클리 음대 유학 중이신 김정한 씨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정환이고요. 현재 그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이고, 연주 전공하고 그 일렉트로닉 프로덕션을 같이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하신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그 버클리 음대 유학 때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일단 그 대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컴퓨터 전공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작곡과를 갔었고요. 이제 음악 관련된 건 이제 작곡과 뿐이고, 거기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수의대를 다시 들어가서 수의대로 졸업을 하고, 네, 나머지 학교는 네, 졸업을 못 했고요. 아, 그러시군요. 참 많은 학교를 나오셨네요. 네. 실용음악에는 피아노 외에도 뭐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굉장히 많은 그 분야가 있는데 유독 피아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많이 쳤었기 때문에 친숙한 악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사실 대학에 와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드럼으로 원래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약간 좀 노선을 바꿔서 피아노로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익숙한 악기로 하다 보면 좀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드럼은 아무래도 좀 멜로디 같은 게 표현이 좀 제한이 되는데, 그래도 피아노는 화성도 풍부하고 저의 느낌을 좀잘 살릴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음대 근처에도 못 가본 저로서는 버클리 음대 유학생이라니 너무 부러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버클리 음대를 꿈꾸고 있을 것 같아요. 버클리 음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주 실력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연주 실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작곡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디션 볼 때는 연주 자기의 뭐 메인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피아노면 피아노, 기타면 기타, 뭐 드럼이면 드럼, 이렇게 자기 할수 있는 악기를 최대한 좀잘 연주를 해서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입시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닉 위주로 보는 그런 면이 있는데,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사람의 약간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어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연주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버클리의 그 전공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뭐 다른 전공들이 있나요? 네, 버클리에는 일단 12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저도 그거를 막 달달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는 작곡 전공, 그리고 작곡도 이제 뭐 재즈 작곡 있고 클래식 작곡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연주 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에서 약간 엔지니어를 하는 그런 전공도 있고, 제가 하는 거 중에 이제 전자음악 전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 전공과 프로덕션 쪽으로는 겹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전자음악은 뭔가 음악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제 스튜디오에 초점을 맞춘 다른 전공이랑 좀 구분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나이가 꽤 있는데, 저도 지금 준비하면 버클리 음대에 진학이 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오디션을 보고 싶은데요. 네. 그거 외에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주와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주가 만약에 어느 수준이라는 게 이제 뭐 세계적인 수준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이제 인터뷰에 집중을 하셔서 인터뷰를 엄청 잘 보신다면, 지금 진행하시는 것처럼 인터뷰를 보신다면 충분히 승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를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커리어와
이제 미래에 자기가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뭘 잘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인터뷰에서 그런 자기의 역량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제 네, 좋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경력은 없는데 그래도 피아노 실력은 굉장히 뭐 있다고 하면 그 인터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일단 버클리에 오는 대부분의 많은 그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 경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다는 그 나이에 실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 장학금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경력이 없고 피아노 실력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 피아노 이제 그 실력 외에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에서 잘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인터뷰는 영어로 해야 되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수업도 영어로 듣고 이제 같은 학생들끼리도 영어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터뷰는 영어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네요.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오디션 보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버클리에 이제 입학을 담당하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국 분이 계셔서 한국 오디션 때 그분들이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국어로 오디션을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영어를 안 보고 한국어를 할 경우에는 좀 장학금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이 되더라도 이제 학교가 예를 들어 가을학기 시작을 한다면 여름학기부터 영어 수업을 먼저 듣고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이제 가을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받으려면 영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연주자분들 중에 롤모델로 삼는 연주자분이 계신지? 네, 지금 연주자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는요. 그 드림시어터라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키보디스트가 조던 루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롤모델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연주도 물론 잘하고 뭐 어릴 때부터 줄리어드 학교에 나와서 되게 좀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잘한 사람이었지만 현재 활동하는 걸 보면 밴드 활동도 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폭넓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연주에도 관심이 있지만 연주만 하는 사람들은 또 많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개성이나 그런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에 좀 아무래도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롤모델로 네,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버클리라는 학교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버클리라는 학교가 배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에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시스템이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어느 정도 학기가 지난 다음에는 선택을 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교를 다닌 지 한 지금 3, 4학기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고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다 선택을 해서 듣다 보니까 아직 뭐를 하겠다 이렇게 딱 하나를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 3, 4개 옵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것 중에서 하나를 졸업 전까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좀 예를 들어 지금 한 3, 4개 옵션이 있었다면 2, 3개, 그러니까 한두 개 버리고 나머지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네, 집중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일단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이 연주자고 이제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주를 하지만 그러니까 전면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연주 예를 들어 뭐 브로드웨이 약간 연극에 있는 그런 핏 뮤지션 이런 게 옵션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옵션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초점을 완전히 맞춰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는 전자음악 쪽과 관련된 약간 신디사이저와 연주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좀 이런 식의 과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 유학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뭐 지금 저도 사실 버클리에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 뭐 그렇게 막 거창하게 선배로서 해줄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버클리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졸업을 하고도 마찬가지고 그 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본인의 음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전뭐100% 이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제가 어릴 때도 약간 그래갖고 좀 이렇게 실력 위주로 그러니까 뭐든지 뭐 테크닉 뭐 이것만 배우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성찰할 기회가 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책을 많이 본다든지 이제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하면서 견문을 많이 넓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음악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래서 아까부터 사실 버클리 음대생의 연주를 계속 듣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연주하실 곡 어떤 곡인가요? 제가 오늘의 주제에 맞게 그 버클리 입시 때 연주했던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사실 이 곡을 제가 여러 번 치긴 했지만 이제 칠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만큼 어려운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칠 곡이 이제 오스카 피터슨이라는 피아노 연주자의 그 Place Saint Henry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좀 최근 들어 많이 알게 된그 재즈 아티스트 중에 엘다 장기로프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편곡을 한 버전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버클리 음대 유학 중이신 김정환 씨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버클리 음대를 꿈꾸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